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에서 위암 수술과 비만 대사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궁극적으로 사망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장관 구조를 해부학적인 변형을 통해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장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변형시키는 수술이 아닌 지방 흡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대사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체중이 아니고 이제 지방이 과도하게 많이 축적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시아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 30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퇴행성 관절염 등 여러 가지 비만과 동반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형 당뇨와 관련해서는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더라도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비만 수술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서 수술 및 진료 비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이 들어오는 공간을 좁게 만드는, 공간을 제한하는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음식의 영양소 흡수를 제한하는 흡수 제한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조절형 위 밴드 수술, 또 위를 바나나 모양 정도로 이렇게 길게 만드는 위 소매 절제술, 위를 계란만하게 만들어서 또 아래쪽으로 흡수되는 소장을 많이 우회하는 루아이 위 우회술, 그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 루아이 수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만 대사 수술의 이제 시초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점차 이 위 소매 절제술이 좀 더 수술이 좀 간편한 부분이 있고 체중 감량에 있어서의 효과도 비슷한 정도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위 소매 절제술이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그 당뇨가 동반이 된 환자에 있어서는 이 위 소매 절제술보다는 이 당뇨를 관해시키거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치료는 루아이 위 우회술로 어느 정도 좀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 여러분들께 이 비만 수술이 처음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그 유명 연예인의 어떤 사망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한 예만 가지고 이 전체 이 비만 대사 수술을 바라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 워낙 이 비만 대사 수술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시초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사망률 증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단히 안전한 수술로 사망률이 거의 0.3%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은 이제 이 비만 때문에 동반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환자분 자체가 수술의 고위험군인 부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기 위해서 여러 과들이 이제 같이 협진을 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도 거의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99% 복강경으로 수술을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대단히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물 치료나 다른 이제 요법을 했을 때 요요가 발생하면 이제 기존 체중으로 거의 되돌아오거나 그거보다 더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비만 대사 수술은 수술을 시행하고 1년째가 가장 많이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그게 유지가 되거나 약간씩 증가되거나 하긴 하는데 과거 체중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이 끝이 아니다. 여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계속 환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요법에 비해서는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체중 감량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요요가 좀 오더라도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은평성모병원 비만대사수술 클리닉에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 위 내시경을 포함해서 모든 검사들을 당일에 해결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상담까지 해드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갖추어진 이제 시설과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안전한 수술을 시행을 해드리고 여러 동반 질환과 관련된 관리라든지 식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팀과 시스템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체중 감량을 충분히 유도하고 그와 연관된 동반 질환에 대한 관리도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